네, 개장 30분 전 서브라더스의 830 전략입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가 들어오는 걸 잠깐 확인할까요? 예. 일단은 뭐 조금 눌려가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6포인트, 코스닥이 1포인트 이내에서 소폭 약세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초반 상황들은 견조합니다. 서브라더스와 함께 전략 세우겠습니다. 와우네 서호수, 서동구 두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대외 악재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대응을 주문하실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장 전략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략 포인트입니다. 네, 서호수 전문가님은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강세 마인드 유지 전략을 주셨네요. 업종 종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내수주 관심 갖자고 하셨습니다. 예, 먼저 서호수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한 형국의 대외 변수 악재를 맡고 있는데요. 기존의 강세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간밤에 이탈리아 악재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침 분위기 마치 그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세 마인드로 기준에 부합되게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지지라인입니다. 1차 지지라인 2009포인트. 자, 이 자리 지금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가상 유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차 지지라인 1997포인트입니다. 저항라인입니다. 1차 저항라인 2005포인트. 2차 저항라인 바로 여기가 1차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205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요. 다우지수의 흐름을 지금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사상 최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유럽발 악재, 즉, 이탈리아 악재로 지금 밀려가지고 주봉의 5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주봉의 5선으로 놓고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상승 5파 구간에 올라가면서,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동그랗게 노랗게 표기를 해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차 상승 구간에도 빨간 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고점을 한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라인도 역시 빨간 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고점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밀려버렸죠. 이번 구간 역시도 이 빨간 선이 1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더 올라올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저 빨간색 선, 10주 이동평균선 현재 13,71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 중기적 매수 신호가 발생된 가운데 지금 조정 구간이 연출될 때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서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까맣게 표기되고 있는 이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동그랗게 표기를 해놓은 것이 바로 오늘 아침 시가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20개의 전봉의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훨씬 더 위치가 높죠. 이렇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1972포인트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우상향은 앞으로 9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강세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더라도 외봉으로 쑥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끌고 올라오면서 내려오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과 현금 비중은 주식 70, 현금 3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주식 비중이 70에 미달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쳐놓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11이동 평균선이죠. 526포인트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가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강세 마인드를 같이 유지를 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궁금한 날이었죠. 매수 신호가 발생한 상태에서 비교적 큰 폭의 미국 증시 하락이 있었고요. 이탈리아 총선 악재가 있었는데 매수 신호 발생 이후에 강세 기조를 그대로 일단은 가져가고요. 조정 시 매수 전략입니다. 자, 업종 종목 전략 듣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내수주가 관심입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나타난 결과들, 미국 증시라든가 또는 유럽 증시 상승폭을 크게 축소시켰거나 또는 미국 증시 급락으로 연출된 흐름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신 속보들이 진행이 되고 그와 같은 흐름들이 나스닥 선물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스닥 선물의 동향을 좀 더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매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탈리아 정부 구성이 난항이 예상이 된다라든가 또 시퀘스터 시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엔화의 어떤 그 강세 전환이라든가 또는 달러화의 강세 흐름 또는 공포지수의 급등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안전자산으로의 단기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출 관련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 연출이 되면서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 내수 관련주들은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런 시장의 외부적인 변동성이 연출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회피하려는 어떤 매수세도 충분히 대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내수 관련주들을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통신 관련해서 SK텔레콤이라든가 뭐 KT 그리고 NHN 또 유통 관련해서 롯데쇼핑이라든가 그리고 또 LG생활건강 또 금융 쪽에서는 은행이라든가 증권 쪽보다는 오히려 보험주 쪽들 삼성화재 이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LG생활건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매를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잘 유지가 되다가 바로 지난 1월 23일부터 급락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죠.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주가가 오히려 하방을 잡아주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모습으로 전환해서 보면요. 바로 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대 음봉이 연출된 자리 그렇지만은 또 주봉상에서 60주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지지선으로서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오늘 뭐 대외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 59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 경직성과 지지력은 확보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좀 더 거래가 수반되는 걸 확인하면서 이 장대 음봉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어떤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도 좋겠고 좀 더 중기적인 측면에서 올해 전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게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대표적인 LG생활건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브라더스의 830 전략, 와훈의 서호수 서동구 두 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